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행복한 맛이 모입니다. Everything looks fantastic here. It looks delicious. 함께하는 즐거움도 가득합니다. Everyone has to come here. Lots of fun. Lots of good noise. 그곳에서 청춘의 열정은 철판보다 뜨겁다고 외치고 청춘엔 브레이크가 없다며 달리는 이들. 넘치는 에너지를 쏟을 때가 필요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한편 공간에 꿈을 싣고 희망을 달리는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매일 아침 트럭을 몰고 골목길을 나서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람 씨는 달리는 맛집 푸드트럭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님 청년 반점인데요. 그 어제 제가 설레임을 안고 시작한 도전. 이 길을 달린 지도 벌써 2년입니다. 네네네. 엄청 설레었죠. 진짜 내가 이걸 몰아서 가가지고 돈을 진짜 벌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고. 꿈을 향해 달려온 시간들. 오늘도 그의 아침은 장보기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신선한 재료를 고집해온 덕분에 주람씨의 푸드트럭은 늘 인기 만점입니다. 수선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날그날 사야지 가장 싱싱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젊고 패기 있고 성실하고 아주 뭐 똑 부러지죠. 주람 씨에게 푸드트럭은 기회였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생도 자청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좀 지칠 때 내 거를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진 돈이 2천만 원 남짓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에 푸드트럭이라는 게 뭐 활성화가 됐다 뭐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주람 씨의 푸드트럭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이곳. 푸드트럭에겐 꿈의 무대라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성한 주람 씨의 일탈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커드락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었고 오프라인 가게로 치면 명동 상권 같은 곳이죠. 꿈의 무대죠 거의. 들어가기만 한다면야 기본 이상은 할 거라는. 오늘도 주람 씨의 도전 기대해볼까요? 청년들의 꿈을 실은 푸드트럭은 서울 도심 한복판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경상도 사나이들이 뭉친 이색 푸드트럭의 주인공. 23 동갑내기 친구 동규 씨와 준섭 씨입니다.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 과감하게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5개월. 주변의 반대에 힘든 선택이었지만 젊음과 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뭔가 좀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 찰나와 함께 뭔가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딘가 풀고 싶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 푸드트럭이랑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돈을 같이 모았었는데 그 6개월을 다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부모님, 친구들이 많이 걱정했었어요. 처음 거리로 나섰을 땐 마음 편히 영업할 장소가 없어 힘들었다는 두 사람. 하지만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의 무대가 됐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 문화예술축제. 전국의 축제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초보 사장님들도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노련하게 손님을 맞고 포즈만은 인류 요리사.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그 맛에도 나름의 비결이 있다는데요. 고깃집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고기는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 좋은 고기 쓰면 맛있는 거고 나쁜 고기 쓰면 맛없는 거다. 좋은 고기만 쓰면 비록 요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바이! 불판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아낌없이 나누고픈 청춘들의 푸드트럭. 손님들은 어떻게 화답해줄까요? Very, very good. Well, my boyfriend and I are traveling through Seoul and we saw the food trucks and had to come check it out. It seemed really interesting and the food was really delicious. 그들에게 푸드트럭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랍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더 값진 배움이 있다는데요. 그건 손님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보람이었습니다. SNS를 주로 활용합니다. 고객님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아 너무 맛있었다고 또 다시 와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하면 정말 정말 뿌듯합니다. 청년들의 푸드트럭은 이제 일자리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야시장이 좋은 본보기인데요. 지난 6개월간 이곳을 다녀간 하루 평균 방문객만 4만여 명.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문화 공연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The atmosphere is great. It's really warm. It feels like everybody's friendly and having fun, and that's important. It looks so good, so I want to eat it all. 참신한 아이디어의 청년 상인들에겐 창업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데 와보는 게 이제 거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꿈의 무대인데 이런데 와서 장사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푸드트럭이 청년 창업의 물꼬가 된 것은 정부의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중 60% 이상이 2030 청년들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주람시의 푸드트럭도 그중 한 곳입니다. 작년부터 여기 입점하기 위해서 컨셉을 잡고 푸드트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기 전까지도 계속 떨렸고 여자 적용용으로 약간 메뉴를 개발했는데 중식 컨셉 트럭이다 보니까 고급 음식 중에서 이제 동파육도 있고 젊은 층을 공략한 메뉴 선정으로 이곳의 스타 트럭이 된 주람씨. 그 맛은 외국인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라네요. Sauce is good. It's nice and lemony and sweet. The inside is nice and crispy and crunchy. 한참 바쁜 시각. 주람씨가 황급히 트럭을 내려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죄송한데 여기 뒤로는 드실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대. 오늘도 준비한 음식 재료가 모두 팔렸답니다. 재료가 다 떨어졌잖아요. 오늘 신선한 재료 다 떨어졌다는데 남이 먹는 거라도 한번 봐야지 뭐. 청년! 화이팅! 화이팅! 모두가 힘들다 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들에겐 젊음과 열정이 있고 가슴 뛰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자기 전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은 어떤 행사를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뛰고.